네, 오늘은 세나2 결투 영상 준비했는데요. 랭커분 섭외했습니다. 현랭킹 12위 김프로님이신데요. 덱은 요즘 유행하는 사수덱 태클 유린인데 이덱 한번 알아보죠. 먼저 장비 세팅. 태우는 민정 위에 스증 썼고 애기 불사 운명. 플레미스는 스증에 불멸 불사 대자연. 유린은 치명의 공속 불사 운명 불멸 초인. 린은 박무의 공속 애기 불멸 코반 불사입니다. 진영은 포격 진영 1이고 개조는 치피 치피 박무 효율. 마스터린 대부분 올립니다. 공덱답게 광역 댐증까지. 보석, 와 존불보석 많네요. 상태성 면역 하나에 존불보석들. 혈성분석이 정말로 중요한데 상태성 면역에 피혹시 위장 뭐 풀초 뭐 이런 것들. 다음 지원형 클레미스는 쿨증 무적 뭐 보호막 생성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럼 결투전으로 가보죠. 자, 우선은 일단 미러전 나왔네. 태우 우리도 궁. 여기 죽고 시작. 시작이 좀안 좋은데요. 다시 한번 태우고. 자, 린 궁까지. 자, 이 이후부터 우리가 좋습니다. 일단 린 20%까지 한번더 가능해야 되는데. 와, 뭐야. 켰는데 죽었네. 타이밍이, 네. 살짝 아쉬웠고. 자, 태우 일단 잡고. 20%가를. 켰네. 저 나머지 좀더 부활, 태우도 부활. 와, 한 번에 쓸어버립니다. 린 부활했는데. 아, 인식 불가. 안 돼. 자, 요번엔, 와, 저 덱도 굉장히 유행 중이죠. 랭커분들이 쓰는 덱인데. 태우 칼 방대. 자, 이거는 상대 유지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잡기 좀 까다로운데요. 자, 태우 궁에. 자, 패스 킬. 이후에 계속 풀초하면서 린 캐리 가야 되겠죠? 인식 불가가. 켰고요. 자, 태우 근데 모두 죽어서 좀 아쉬운데 부활해서 상대 태우 잡고 앨리스 뭐 힐은 의미 없습니다. 자, 유리까지 부활. 자, 린. 야, 4대1까지 왔고요. 궁. 야, 4대1 상황 너무나도 안 좋은데 태우 잡고 칼 잡았고. 이야, 4대1 린 캐리 이거 플레미스 부활. 아, 자, 근데 우리 아직 부활도 안 빠졌습니다. 있으면서 마무리. 자, 밀어전. 자, 저번 밀어전이 좀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가보죠. 태우 궁 위치 너무 환상적인데요. 정말 좋습니다. 자, 린이랑 유리 프리딜. 와, 데미지 달죠. 저 역시 태우는 버티는 게 중요하고 궁 위치가 환상적인데. 와, 자, 상대 태우 먼저 잡을 수 있고요. 전부 다 잡는데. 자, 우리 아직 부활도 많이 남아서 유리합니다. 네, 그냥 평타만 쳐도 이겨요. 자, 유리 잡고 린까지 마무리. 오, 부활 있네. 저 괜찮아요, 부활 있어도. 어차피 우리도 부활 있거든요. 잡네. 자, 다시 한번 밀어전. 자, 태우 궁 위치 중요한데. 아, 상대가 좀더 빠릅니다. 자, 요런 면은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진영에서 싸우면. 아까 상대 진영에서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일단 린 믿어보죠. 자, 태우 먼저 잡은 건 좋고. 오, 이걸? 와, 위치 진짜 안 좋았는데. 적군 열면서 일단은 상대 태우 끝냈고, 그냥. 자, 이제 린 캐리 기대해야죠. 린이 해줄 겁니다. 태우 부활. 자, 상대 린, 일단 풀피 유지 중. 역시 결국엔 후반은 린 싸움이에요. 자, 평타전. 자, 우리 빠르거든요. 자, 우리 진짜 빨라요. 부활. 자, 이게 첫 스킬이. 와, 자, 빛나감. 자, 상대 20% 가나요? 우리 인식불가 우리도 왔는데. 와, 킬 기도전에 잡네. 자, 밀어전. 아, 재밌네요. 자, 첫 판에 우리가 졌던 분인데 복수 가나요? 자, 근데 그러기에는 위치가 안 좋습니다. 일단 와, 태호. 태호가, 와, 우리 전부 다 몰렸는데 이건 진짜 안 좋. 하지만 린이 위치가 좋아요. 린만 위치 좋긴 저는 되긴 하거든요. 녹았고. 유리 부활, 클레미스 부활. 자, 린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린 죽으면 안 돼요. 린 과연, 와, 인식 불가 먼저 켰고. 이러면은 상대 부활 있어도 유리하겠죠. 4대1입니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결국엔. 어? 와. 아니, 근데 계속 1행만 나오는데요? 또 다른 분이고. 자, 패스킬 쓰고, 태우고. 자, 인식 불가까지 일단 킨 모습입니다. 린. 린 태움만 보면 돼요. 전원용 볼 필요 없고요. 자, 린이 쿨초 가야죠. 자, 쿨초했고 인식불까지 안전하게만 가면 됩니다. 여기서 인식불까지만. 야, 갖고 이런 밀어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상대 부활하는데 이제 태우 필요 없고 린만 잡으면 돼요.
자, 린만 잡으면 됩니다. 린만 20% 꺼집니다 이제. 자, 분노 불멸 상태. 와, 평타 막 너무 세고요. 자, 스킬. 자, 오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와, 자, 너무 같은 덱만 나와서 경쟁전으로 다른 덱이랑 한번 해볼게요. 자, 발데르 덱. 자, 저 덱도 굉장히 강력한데. 와, 유리 높고 시작. 오, 린이 너무 이렇게 많이 죽고 시작하면 너무 불리한데. 자, 그래도 인식불 켰네 그 와중에. 자, 좀 더 부활. 선대 태호가 지금 죽으려면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불리합니다. 린 녹았고. 뭐야. 자, 태호가 일단 어그로 끌면서 린이 인식불까지 가면 이깁니다. 과연 린 인식불가. 오, 자, 린 부활. 인식불가 켰고. 와, 자, 이번에 방대전 가보죠. 델론즈 방대. 자, 이거 우리 클레미스 생존이 굉장히 까다롭죠. 사수들도 생존이 델론즈 때문에. 자, 태우 궁 열고. 와, 여기서 궁 열면 진짜 위치 좋은 것 같은데. 자, 유리 궁. 와, 앨리스 높고요. 태우 궁. 궁 열었습니다. 여기서 리는 그냥 계속 프리딜. 자, 델론즈 미친듯이 때리고 있어요 지금 뒤통수를. 오, 따갑겠지. 자, 죽고 20%가 또 키고 또 풀초. 무한 스킬. 린 궁 한 번 더. 와, 태우 궁 열면서 일단 버텨내면 유리랑 린이 해줄 겁니다. 와, 진짜 좋네 사수대. 자, 오, 뭐야. 이번엔 일단 즉사대 인데. 오, 되게 좀 특이합니다. 또 태우가 없고. 자, 일단 우리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패 스킬. 태우 죽으면 져요. 와, 태우가 생존이 됐고 저 극초반에 육사 안 걸리기 때문에. 와, 모아놓고 미친듯이 때립니다. 우와, 쿨차고 다 늙었고. 자, 전부 다 일단 부활. 자, 그래도 상대 기본 방대 베이스이기 때문에 유지력이 있어요. 육사 녹았고. 자, 즉사에 대한 위험 계속 있습니다. 태우 부활 패스킬. 자, 그래도 일단 부활하면 우리 전부 다 쿨초가 되니까. 네, 공격력이 좀 올라가겠죠 확실히. 그렇지. 자, 태우 구. 이야, 이러면은 역전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카르마 부활했지만 안되죠. 비스메스 마무리. 자, 다시 결투장으로 돌아와서 칼 방대 한 번 더 만났네요. 이번에도 가능할지. 일단 린 궁에. 자, 태우. 이야, 태우 캐리 미쳤어요. 나 궁 위치 미쳤는데 이거. 패스키 쓰고 쿨초. 자, 린 캐리 갑니다 이거. 자, 태우 린이. 와, 태우 다시 한번 궁. 휘야, 태우 잡고 클레비스 잡고. 저 부활 있긴 한데 아직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오, 다 높긴 한데 부활이 있죠. 네, 결투장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랑 등수가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근데 따라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랭커분들 이런 덱을 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can we just love?